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엣에서 보았던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투팍 모드로 돌아왔어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어제 업로드가 된 테이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간티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젤러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사가 좀 어렵게 찾았는데 해석해보고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알게 됐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대중의 기호에 맞춰서 뭔가 막 광대처럼 웃어야 되고 뭔가 부드러워져야 되고 뭔가 그런 모습들 맞춰져 가는 걸 보면서 자신은 그냥 나는 진짜 내 방식대로 I don't give a F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곤조 있게 음악을 할래라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사를 이해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뮤직비디오에 여러분들 힙합 좀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아티스트의 오마주가 자꾸 떠오릅니다. 그게 바로 투팍이에요. 투팍. 투팍이라는 캐릭터를 생각을 해보면 투팍은 이렇게 막 대중친화적인 음악을 만드는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난 그냥 I don't give a F예요. I don't give a F.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길을 그냥 막지 마. 넌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릴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음악을 하던 에리투드가 굉장히 센 아티스트였는데 오히려 대중들이 좋아한 거죠. 약간 투팍의 바이브를 이 자신의 어떤 마음에서 좀 담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뮤직비디오에 오마주 같은 장면들이 꽤 많아가지고 아마 눈썰미 있으신 분들은 이 래퍼가 이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였구나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자세한 거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즈의 간티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What's up? 80块. 야, 나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는데? 아, 진짜 뭔가 느낀 게 맞나 봐요. 랩비엣에 출연한 이후에. 사실은 그래요. 테이지가 꽤 주목을 많이 받은 래퍼였는데도 다른 래퍼들처럼 뭔가 막 활발한 활동을 한 것처럼만 유튜브에서 보여지진 않았거든요. 오, 여기 또 보여야 될 거 바로 RPT 멤버들이 다 남아있죠. 저는 사실 뭐 오리진, MCK, 뭐 곤조 이런 래퍼들 제외하고는 처음 봐요. 야, 완전히 이거 봐 이런 장면들. 반다나 저렇게 투팍처럼 쓰고 빨간 패션으로 약간 블러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 있잖아요. 투팍이 있었던 Death Row Records 바이브가 여기에 딱 나오는 거지. 보니까 댓글에 제가 댓글들을 봤는데 에미넴 같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에미넴보다는 이거는 투팍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아, 야, 이런 장면들. 아, 나 진짜 투팍인 줄 알았어. Let's go. 전 이거 뭐지? 후 파트 들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저는 플로라이다 같아. 목소리나 느낌이 약간 플로라이다 같아가지고 특히 바이브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약간씩? 그런 거 같아. 이것도 방금 사람 뛰어드는 장면 있죠? 이 수영장 장면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이런 거 보면 약간 투팍 뮤직비디오 I Get Around인가? 거기 바이브랑도 약간 비슷하고 그 비기의 Juicy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들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장면들을 오마주에서 약간 표현한 것 같은 느낌이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사를 이해 못해도 뮤직비디오 보면 알아. 이게 딱 태도가 아 나는 진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I don't give a F 약간 이런 거요. 어, 좀 약간 러프 거친 면모를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이거 보니까 YG 같기도 하다. YG 그쵸? 웨스코스트니까.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All Eyes on Me라고. All Eyes on Me는 투팍의 앨범 이름이죠. 근데 약간 가사 보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 힙합에도 이렇게 좀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래퍼들을 싫어하는 래퍼들도 되게 많았고, 누구를 딱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는 디스 곡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국 힙합이 약간은 좀 많이 유연해져가지고 성공한 래퍼들도 뭐 광고에도 많이 출연을 합니다만, 뭐 TV에 예능 TV쇼 같은 데도 많이 출연을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멋있는 음악들을 다 보여주고 자기 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좀 이제는 이해하는 분위기가 좀 된 것 같아. Let them know. 야, 투팍 모드입니다. 진짜 이거 보면 볼수록 투팍 같은 약간의 애티튜드를 제대로 보여주려는 그런 미디어예요. 그래도 비디오가 좀 퀄리티 있으니까 진짜 볼만하다.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이 투팍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투팍의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투팍처럼 살고 싶고, 투팍처럼 음악을 만들고 싶고, 투팍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투팍은 되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동시에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논란이 되게 많기도 했죠. 근데 그건 있어요. 제가 투팍의 음악에 대해서 좋아하는 부분은 진짜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음악을 만들지 뭔가 뭐 돈이 된다 그래서 거기를 따라가거나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투팍의 음악에 사람들이 따라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이지나 많은 래퍼들의 그런 영향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뭐 보면 대중들을 위해서 슬픈데도 막 웃어야 되고 뭔가 하기 싫은 걸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런 상황들을 그렇게 뭐 좋지 않게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는 이런 식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존감을 되게 높이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댓글도 달았는데 진짜 이거는 테이지의 어떤 투팍 모드를 보는 것 같은 비디오였다라고 한마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